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폭염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휴관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는 총 11명입니다. 지난 2018년 대비 77%가 감소하긴 했지만 사망자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 역시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이유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오는 8월은 평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문을 열 계획이었던 서울의 무더위 쉼터는 현재 임시 휴관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쉼터의 임시 휴관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전체적으로 휴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행안부 권고는 원칙적으로 따르고요. 다만 단계별로 운영 기준을 좀 세 단계로 나눴어요. 경계 단계하고 주의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자축의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단계별 지침은 이렇습니다. 심각 단계엔 실외 장소나 대형 체육관 중 1개소 이상을 지정해 열대야 시 야간 쉼터로 운영합니다. 경계 단계는 주민센터 의무 지정과 관공서 지정, 주의 단계는 상시 개방되는 복지관과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쉼터로 확보해 운영합니다. 단 이용자 간 거리는 2m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한편 서울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 중 동주민센터와 같이 부득이하게 문을 연 장소는 사실상 쉼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은 운영이지만 저희가 좀 애매해요, 상황이. 주민자치센터는 지정을 했으니까 이용하셔도 뭐 무리는 없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활성 홍보 뭐 그런 걸 지금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올해 무더위 쉼터를 730개소 확대한 4,439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자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데 따른 결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